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심리학이 직장, 사회생활, 스트레스를 함께하는 이창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와 같이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렇게 좀 잃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랄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취업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고 또 요즘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는 또 학생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관한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는 끝없는 스펙 쌓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스펙 쌓기 어찌 보면은 요즘 이제 스펙이란 말이 너무 잘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도 이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펙이란 게 별로 없었죠. 좋은 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면은 합격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대학 그 명문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좋은 대학만 나오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대학에서 학점을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서도 계속 A+ 이상의 학점을 맞아야지 이제 좋은 자기 스스로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으로 또 너도 나도 다 좋은 학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외국어 능력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얼마 전까지도 그랬는데 요즘은 또 외국어 능력도 너무도 다들 잘하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언어 능력도 이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또 어떻게 나는 차별화를 해야 되나? 이래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턴 경험을 많이 하세요.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기 전에 나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없이 경쟁력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인턴도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 봉사활동 시간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력서를 하나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경력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대학교를 막 졸업하신 분인데 경력이 뭐 9년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헌혈이에요. 헌혈을 30회 했대요. 9년 동안.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과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좀 기형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또 창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취업보다는 청년 창업 쪽으로 지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군도 되고,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막상 이제 창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초, 중, 고, 대까지 와서 창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서 공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계속 취업을 잘하는 방법, 한마디로 내 스펙을 쌓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여러분이 막상 이제 졸업을 하고 창업의 길을 들어서려면은 머릿속이 까매지는 거예요. 이제 뭐 전문 경영 쪽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당장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이거 뭐 어떻게 내야 되고, 사업자 뭐가 필요하고, 돈 뭐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고, 전혀 이 기초 지식도 없는 거고, 그 기초 지식도 없는데 막상 또 회사를 창업하고 나면은 아, 돈은 어디서 나오지? 수익은 어디서 생기지? 뭐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큰 문제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창업을 했다 해도 뭐 가게를 만들든지 커피숍을 창업하든지 다 좋은데 어떻게 알리죠? 당장 가장 많이 고민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홍보예요. 마케팅.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가장 쉽게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 창업이죠. 쇼핑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주요 쇼핑몰 안에 내가 안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쇼핑몰을 창업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는 거는 무인도에 가게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도 들러주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취업을 버리고
창업을 선택했다가 창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과정에 내가 창업했던 것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난 이런 스펙도 있어요라고 이제 취업에 스펙 대신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어렵고 여러분이 헤쳐나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